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장기적인 컨텐츠이기는 한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같은 데님 팬츠를 새 상품을 사서 입어보고 빨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수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경련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열흘 안에 어느 정도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블루블루라는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데님에 좀 특화돼 있고 인디고 염색이라는 거에 특화돼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은 데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인디고 관련돼 있는 전문 그 염색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, 제품들을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변화에 대한 것들, 경련 변화,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9월 22일이고요. 한번 열흘 정도 도전해보는 건 어떨지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블루는 1980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. 1980년에 데님 셔츠 한 장을 가지고 이 인디고 데님 셔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아무래도 이름 그대로 블루블루이기 때문에 인디고 컬러라든지 데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고 또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변화하는 과정들이 조금 다른 브랜드랑 어떻게 결이 다를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좀 편안한 실루엣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잉을 한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데님 팬츠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 데님 팬츠를 이제 처음으로 구매하게 된 거는 블루블루 제품을 입어봤을 때 굉장히 편안한 실루엣과 촉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걸 찾아보니까 블루블루의 데님 같은 경우에는 수피마 코튼을 사용했고 또 셀비지 데님이고 하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데님 팬츠들이랑 좀 결이 다를 것이고 복각 데님이랑은 조금 다를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기대해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흘째 되는 날이고 오늘까지 입고 내일 빨래까지 하고 말려본 다음에 수축되는 거라든지 변화되는 것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흘간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. 어쨌든 열흘 동안 매일매일 착용하면서 제가 막 엄청 과도한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막 크게 많은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변화는 있었고요. 그리고 빨래를 해봐서 수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끝났습니다. 일단 같은 사이즈를 놓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이즈에 대한 수축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장 차이라든지 허리 사이즈가 정말 뭐 1cm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. 그리고 허벅지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사이즈 변화도 크게 없었습니다. 기장 차이도 없었고요. 뭐 단지 저의 기준은 미온수에서 빨래를 했고 건조기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건조를
자연스럽게 세워서 했다는 거, 뭐 이런 차이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착용하시는 분들이나 세탁하시는 분들의 세탁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많은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변화가 크지 않다,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가장 크게 변화된 거는 가죽 탭 부분의 색깔 변화라든지 그리고 주름이 진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. 그리고 밑단 부분에 아무래도 접어놓고 롤업을 하고선 입었다 보니까 롤업된 부분의 이 변화, 색깔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,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티가 두 개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나지만 그냥 딱 봤을 때는 티가 많이 안 나는 부분이긴 한데,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무릎 부분에 아무래도 많이 쓸리면서 데님 컬러들이 좀 많이 빠진 것들,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됐습니다. 앞으로도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은, 이렇게 열흘밖에 안 입고 했는데도 이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면 앞으로 조금 더 멋지게 변화가 될 것 같고 저만의 데님을 또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. 최근에 제가 구매했던 데님 중에는 가장 만족스러운 데님이었고요.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30대 중반, 4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불편한, 딱 맞는, 막 뭐 딱딱한 이런 데님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. 뭐 그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. 요즘에 뭐 풀카운트라든지 아니면 웨어하우스, 뭐 LVC도 최근에 좀 많이 입는 것 같고 많이들 입으시는데, 뭐 이런 좀 색다른 데님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새로 만들어진 브랜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만듦새라든지 뭐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데님 어쨌든 제가 실험해 봤으니까 뭐 요거 결과값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거나 뭐 그 이후에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 데님 자주 입고 다닐 테니까 많이들 좀 궁금해 해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매장 오시면은 블루블루 제품들 한번 착용해 보시고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. 열흘 동안 찍는 콘텐츠는 처음이었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블루블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